대부분은 이제 반 이상은 그냥 이제 감별이 되는데 감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 주사를 통한 진단 및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근전도 검사라는 걸 하기도 하고 또는 초음파 검사나 MRI를 하기도 합니다. 이 각각 다 목적이 틀려요. 주사 치료는 이런저런 검사 안 해보고 이 족근간 내에다가 약간의 스테로이드하고 이제 마취제를 섞은 용액을 넣으면 그거에 반응을 하면 아 이쪽에 문제구나 이 허리 쪽이나 위쪽이 문제가 아니라 요쪽에 문제구나 그러면 족근간 증후군이거나 아니면 말초 신경병증이 조금 눌려서 네 끊겼습니다. 이렇게 족근간 증후군을 감별하면서 치료할 목적으로 이게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주로 이제 족근간 여기다가 하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근전도 검사는 왜 합니까? 해서 이게 아주 초기일 때는 근전도 검사에도 이제 검사 결과가 음성, 즉 질환이 없는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병이 이제 경과를 하면 이게 허리인지 이게 발목인지 좀 감별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하면 아 이거는 허리에서 오는 이 발이 아니라 허리에서는 요추 또는 천추 신경병증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 요거는 발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러는 겁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두 군데 다 눌려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근전도 검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발바닥의 증상을 진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검사입니다. 다만 근전도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 말초 신경에 뭐 병변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초기이거나 이제 환자분이 호소하는 것보다 병의 진행이 되지 않은 증상보다 병 자체의 진행이 얼마 안된 경우에는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음성이라고 해서 다 질환이 아니다. 이거는 또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초음파나 MRI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라고. 이거는 뭐, 검사를 해봤는데, 어쨌든 여기가 있는 것 같아.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또는, 아직 뭐, 정밀검사, 근전도검사나 다른 검사는 안 해봤지만, 만져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원인이, 여기 아무것도 없이, 족근간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이나, 물혹이나, 종양이나, 아니면 뼈가 이렇게 웃자라 있는 경우, 거종위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여기가 통로가, 관이라는 통로가, 좁아져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초음파나, MRI를 주로 찍습니다. 물론 엑스레이에서 족근간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종 유압, 뼈가 웃자란 거, 뼈가 여기 볼록하게 만져지는 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뼈가 웃자란 거종 유압인 경우에는 오히려 초음파나 MRI보다 나중에 수술을 할걸 생각을 하면 CT를 찍는 게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를 할 거냐, 초음파나 MRI를 찍을 거냐, CT를 찍을 거냐, 아니면 주사 치료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주사 치료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이런 걸다할 거냐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양상에 따라 통증의 양상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하고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수술실에서 어떤 경우는 다 진단 검사를 하고 해야만 이제 수술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왜 족근관이라는 게 뭐냐 이제 여쭤보시잖아요. 이게 발에 오른발은 이제 피부하고 이제 피와 지방을 떼냈어요. 이게 앞쪽 이게 바깥쪽 복숭뼈, 이게 안쪽 복숭뼈예요. 안쪽 복숭뼈면 여기 보면 이렇게 쭉 가는 힘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요 노란 거.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 안쪽으로 가서, 여기 노란 거. 이게 경골신경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게, 빨간 게, 후방 경골 동맥이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힘줄뿐만 아니라, 발목 아래로 굽히는 경골, 후 경골건, 그리고 요거는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을 구부리는 장족지 굴곡건, 그리고 처 안에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장무지 굴곡건이 있어요. 거기에 이 노란색 신경과 빨간색 동맥이 있고, 여기에는 없는 파란색 계통의 남색 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맥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반투명한 띠가 있죠. 원래는 반투명한 띠지 않고 하얀색인데, 이 띠가 뭐냐면 이게 굴곡건 지대예요. 굴곡건 지대인데 이거는 인대만큼 튼튼해요. 늘어나지도 않아요. 늘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이 비골하고 이 종골 뒤꿈치뼈 사이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밑으로 굴곡건 지대 밑으로 힘줄하고 동맥하고 신경하고 혈관, 신경하고 혈관하고 정맥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래에서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볼게요. 이게 여기 이 관, 이 요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뼈 엑스레이를 보면, 이거 뼈 엑스레이가 아니라 뼈 모델로 보면, 앞쪽 바깥쪽 복순뼈, 안쪽 복순뼈인데요. 그 이 안쪽 복순뼈하고, 죄송합니다. 아까 비골이라고 설명했는데 경골이에요. 이 경골과 여기 종골 사이에 이렇게 딱 그 굴곡건 지대가 딱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게 관이 보이죠. 이렇게 관. 지금 제 눈 통과하는 이 관. 예. 위에서 보면 요 관. 통과하나? 제 눈 통과하는 요 관. 예. 요 터널로, 요 터널로 힘줄이 세 개가 지나가고, 후 경골건, 장족지 굴곡건, 장무지 굴곡건, 그리고 신경, 동맥, 정맥, 요걸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관으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 관은 되게 부피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신경이 두꺼워져. 그럼 상대적으로 신경이 눌리겠죠. 또 어떤 이유에서건 여기 요 안에 여기로 무럭이 생겼어. 여기 뿔룩하게 무럭이나 아니면 종양이 생겼어. 그러면 이 관이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관이 정맥이 막 여기에 울퉁불퉁하게 막 여러 개가 생겨 있어. 그러면 그때도 이 관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힘줄이 세 개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장무지 굴곡건, 그리고 장족지 굴곡건, 그리고 후경골건, 이 세 개 중에서 만약에 후경골건이나 장무지 굴곡건이 건증이 왔어. 즉 관의 퇴행성 변화가 와서 뭐 두꺼워졌어. 그러면 이 관이 또 상대적으로 좁아진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면 신경이 눌립니다. 이런 모든 현상이 다 통합해서 족근관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증후군이라는 건 하나의 특정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어서 질환의 묶음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질환의 묶음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여러 종류를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원인이 여러 개죠, 그죠? 힘줄에 의해서 원인이 생길 수도 있고, 신경이 두꺼워져서 원인이 생길 수도 있고, 무릎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종양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거종유압 여기 보면 안쪽 복수뼈인데요.
이 거고라고, 이 종고라고 여기서 붙어가지고 이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볼록. 볼록. 그걸 거종유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뼈가 볼록 튀어나오면 상대적으로 이 족근관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겠죠. 왜냐면 뼈가 있는 공간을 빼앗기니까. 우리가 이걸 매스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뼈 때문에라도 좁아질 수가, 그 신경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원인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원인을 하나를 딱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입니다.